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 반도까지 출애굽 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우여곡절 끝 돕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행선지인 르비딤으로 떠나던 중 발생한 긴급 상황. 허허벌판인 광야 한가운데 갇혀버린 성지가 좋다 팀. 과연 성지가 좋다는 무사히 광야를 빠져나와 르비딤으로 향할 수 있었을지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여곡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돕가에서의 이제 하룻밤을 마치고 드디어 다음 행선지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르비딤까지 출발할 현지 이제 여기까지는 자가용으로 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이곳에서 베두인의 배려로 자기가 실제 출애굽 루트에 이 돕가에서 르비딤까지를 이제 아주 거치고 험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오늘 집차로 르비딤까지 갑니다. 갈 우리 현지 베두인 차를 섭외를 했어요. 네, 뭐 아침 잘 자고 잘 먹고 장소와 장소로 이동할 적마다 전쟁 같아요. 사막에 들어갈 때는 바람을 좀 빼요. 예, 아, 그렇죠. 예? 이제 여기도 이제 워낙 관광객이 거의 2년 이상 좀 더 코로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제 모래가 워낙 시끄러워서 바람을 이제 뺍니다. 바람을 빼고 아침 채비를 하고 예, 뭐 현장에서 왜 이렇게 섭외된 찌차가 있어서 드디어 풍성한 출애굽 루트의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바로 출애굽의 차입니다. 네. 오케이. 뭐 무엇보다도 이곳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예, 이 베두인 네, 도움으로 이제 많은 또 고고학 장소들을 보면서 이 무카탑 와디 무카탑이라고 하는 인스크립션 밸리 또 그곳에도 역시 많은 고대인들이 남겼던 그런 문자 계곡이죠. 자, 이제 집차로 르비딤까지 가는 길을 가면서 바로 이곳이 3,500년 전에 돕가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향했던 우리 출애굽 루트를 따라가는 아주 생생한 현장입니다. 이 시내산이 돌산과 이렇게 막힌 것 같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거대한 와디가 가면서 마치 이 광야의 길과 같은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라벳 엘카뎀 돕가를 끼고서 르비딤으로 향하는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정말 60만이 지나고도 남을 광야의 길 또는 광야의 하이웨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자,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의 루트를 따라서 돕가에서 르비딤으로 가는 차 안에 있습니다. 정말 이 광야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도 돌길, 아주 순수한 모래길, 또 그러면서 거친 작은 산을 넘어야 되고 가다가 차가 이게 픽픽픽대고 힘이 없어서 뭐 고장은 나지 않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혼자 깊은 광야를 지나다가 이 차도 현치 않은데 고장 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게 차가 섰는데 뭐 엔진 오일 체크한다고 될 건 아닌데 이게 좀 난감해졌어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가던 차가 지금 시동이 꺼졌어요. 근데 신년기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내연 기관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뭐 벌써 한 4시간 거리를 1시간 반을 온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것도 문제고 계속 직진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보기에는 지나가던 배두인 네. 차를 만나서 가든지 그렇다고 뭐 이곳에 전화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네. 고심에 빠진 우리 배두인 친구. So some Bedouin come. 인샬라. 이게 뭐 인샬라. 보통 노프라 볼룸 해야 되는데 인샬라. 터지는 뭐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여기 광야에서도 이렇게 안테나가 잡히는 곳이 있나 봐요. 네. 조금 더 가서 안테나 터지는 곳에서 한번 친구를 불러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화 심을 샀는데 전혀 얄라. 터지지 않고 아 이게 또 시동이 걸렸어요. 그런데 신장기가 나더니 또 서버리고 시도를 해봤자 이제 드디어 이게 완전히 터졌구나. 예.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이게 이제 터진 거예요. 아. 예.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도 들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One more time. 네. 시동에 걸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이제 1시간, 2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간밤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이제 물이 아닌가 이 시내반도의 메마른 사막이라도 비가 올 때는 엄청 온다는 거를 알았고요. 아 이게 야 왜라고 하는 또 오 이게 시내반도에 많더라고요. 이 돕가에서 르비딤으로 가던 길 광야에 마침 차가 고장나서 이 물가로 와디가로 내려왔더니 우선 로뎀나무가 있고 시티나무.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야외입니다. 야외. 야외. 그러니까 이 이거 봐 이거. 그렇죠. 이거를 이게 이거 봐. 야외의 씨입니다. 이게. 네. 야외. 왜? 그러니까 이게 이 여리고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 죽음의 독이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야외의 이거를 이제 구글 끓인 거예요.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돼. 지금 이제 물이 흘러가서 됐지만 네. 이게 야외에 이 들외라고도 하는 거. 여기 이렇게 있네 이게. 이게 귀한 건데 여기서 발견되네. 이게 씨가 엄청 독해서 이 씨를 오히려 이 진통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이 씨를 이렇게 대서 더 강하니까 쓴 맛이 통증을 잃어버리는. 이게 또 하나의 약이기도 합니다. 민간요법에. 이거를 한번 혓바닥에 대봤더니 이게 얼얼할 정도로 이렇게 느낌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독합니다. 혹시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베두인들은 이것을 이제 진통제로 쓴다 그래요. 아 그런데 아침에 우리보다 먼저 차가 하나 지나간 발자국을 봤어요. 한밤에 비가 와서 이 모든 차량이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근에 지나는 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바로 오늘 아침에 지나간 차.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장나서 서 있는 이것도 차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차 발자국. 네. 네, 이것조차도 사람이 그래도 지나간다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고 이제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고 지금 거의 1시간 반을 네. 들어온 곳에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를 봐도 차가 지나갈 것 같지 않고 광야에 갇혔는데 그래도 이 베두인 형제가 얘기하기를 이 2, 3개월만 지나면 여기가 다 초장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낙타를 여기에 방목하면서 키우고 뭐 이렇게 베두인들 텐트 치면서 살기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네, 뭐 시간 날정마다 한 30분, 1시간 간격으로 또 시도를 해보지만 이제 완전히 퍼진 거예요.
네, 뭐 저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광야에 갇혔다가 뭐 정말 완전히 퍼진 것 같죠? 이제는 지나가는 차가 나타나든지. 네. 그거밖에 없네, 희망이. 이 광야를 지난다는 게 정말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것과 같고 정말 뭐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이 모세오경의 출애굽 시에도 이 신명기에서 광야는 두렵고 두려운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실감을 하고요. 뭐 이렇게 갇혀 있어도 그냥 먹을 거와 물이 있으면 좀 버티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늘에 이제 구름이 껴서 그렇게 땡볕 더위는 아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요. 정말 이 뜻하지 않게 광야에 두세 시간을 있으면서 또 광야를 보게 되는 두 시간째 지금 차가 퍼져가지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다행히 광야인데 하나님이 구름과 태양을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춥다. 네. 네, 이 광야 여정은 뜻하지 않은 이런 곳을 또 만났고요. 네, 덕분에 한번 지나가면 슬쩍 볼 수 있었는데 자세하게 광야를 우리가 물이 없지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내탕고를 한번 공개합니다. 짜잔. 컬러풀. 우와. 장사해도 되겠네. 뭐를 한번 뒤져봐. 뭐 있어? 우동 있고요. 네. 오, 우동. 즉석 떡볶이. 오, 신기할 정도로 반가운 이 우리의 식량. 신라면 매운맛 삼바. 침 흘리면서 보고 있는 당신. 네. 짜파게티. 아이들 보고 이거 과자 사왔는데 아이들 먹어야 될 것 같아. 이스라엘 가서 먹으라고 가져온 것을 계속 이제 달구지에 달고 다녔던 것을 한번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그냥 광야에 사는 게 낫겠다. 차 안 와도 돼. 저기 있어요. 비와가지고 고인물. 시팀나무 밑에 물들이 좀 고여 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 지금 이 사람들이 고장나 있는 상황을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노닥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면 갈 줄 믿습니다. 인샬라 하면 안 되죠. 모세를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거의 돕과에서부터 예, 사도 바울의 루트를 뜨는 이 바울의 영역을 받았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부터는 모세의 영역을 가지고 지금 네. 우리가 9시 좀 전에 차가 멈췄는데 지금 11시 1분 지금 2시간째 이 인근을 지나는 차를 기다리고 있고 다행히 이 아주 일찍 차가 하나 지나간 흔적을 보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쫙쫙쫙 저 끝에 보면 지금 배드인 기사는 지금 2시간 넘게 전화가 터지는 어딘가에서 계속 혹시나 이곳에 좀 와달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래도 저기 가니까 안테나가 하나 터져서 겨우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이 광야의 베드윈 무덤입니다. 네, 아주 신기한 것을 봅니다. 비석처럼 그 무덤 표시를 한 거죠. 여기 무덤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무덤, 무덤 하나. 여기 무덤 하나. 여기 무덤 묘비석처럼 이렇게 있죠. 세워진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근에 살던 베드윈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이곳에 묻히고. 또 지금 보니까 이런 삐죽삐죽 나온 돌들이 또 쓰러지면 그냥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무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인 네.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에게는 이 지상에 남길 그렇죠. 흔적조차도 영원하지 않다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보니
그 넓은 광야에도 참 볼 것이 많다라는 것이면서 뜻하지 않게 돕가에서 르비듬으로 가는 길에 오 드디어 세미트 치렀어. 친구가 왔어요. 슬라말리 슬라말리. 아, 이 친구가 아니고 지나가던 차가 섰는데. 에. 2시간 15분, 16분 만에 지나가는 차가 왔어요. 네. 세멘트를 싣고 가서 부리고 다시 와주겠다고 하는데 믿어야겠죠. 네. 그냥 여기 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냥 부려놓고 올 테니까. 이거? 이거 here no far. 예. 예. 예, 그러면서도 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자기 차를 고쳐보지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리고 기다리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저기 차가 하나 오잖아요. 오! 왔어요. 뭐 때마침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차가 와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라는 또 무엇보다도 베드웬 형제가 지우크라 코리아 웰컴 소리 it was time to stop it. 예, 그래서 미안하다 차가 고장나서 드디어 친구가 우리를 구출하러 왔습니다. 네, 참, 예, 뭐, 참 힘들었지만, 광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 2시간 40분 만에 드디어 차가 구원에 찾아왔어요. 네, 우리 저녁에 아, 오케이. 웰컴. 네, 식사 그때 잠시 만났던 형제, 베드윈 친구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 정말 염려를 많이. 아, 그런데. 뭐가 고장났어?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 차는 이제 안 타고 이 친구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쪽에서 기다려. 네. 이렇게 이제 짐을 옮기는 사이에 저 친구가 역시 베두인들은 이게 또 자기들 방식에 있나 봐요. 오! 치명이 걸렸어요. 차가 사람을 알아보나 봐요. 이게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 탄다. 너는 오다가 퍼지면 구원받은 느낌입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은 느낌. 시크라나비비. 시크라나비비. 거의 3시간 동안 막막함 가운데에 또 덕분에 광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었고요. 시크라나비비. 네. 또 이곳이 결국은 베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망대해를 건너듯 지났던 시내 반도의 그 드넓고 거친 광야를 이렇게 생생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캠프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수박 같은 게 많이 보여요. 오른쪽에 보이죠? 그래서 잠깐 차를 세우고 가봤더니 이게 예, 앞서 보았던 야외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밭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광야의 참외입니다. 참외. 보시죠. 야외. 마치 이 넓은 광야가 참외밭을 이루듯 야외라고 하는 들외라고 하는 이게 자라네요. 정말 진기한 거를 지금 보시게 됩니다. 이게 요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게 이 들외 또는 야외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이것을 국을 끓였을 때 죽음의 독이 있다 한 바로 그것이 광야에 이렇게 지쳐 야외를 오늘 아주 귀한 것을 보네요. 광야 깊숙한 곳에서
그것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그마한 둔덕을 중심으로 그 드넓은 밭을 이루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씨를 추출을 해서 이제 이 민간요법에 이 진통제로 쓰기도 하면서, 또 아주 강하지만 약간의 이제 넣어서 음식, 베두인 음식에도 쓴다고 하는 것, 정말 이 시내 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시내반도뿐만 아니라 요르단이나 특히 이제 여리고에서도 나왔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타야지 왜 그걸 탔어? 이 기사 이 차가 또 이제 이 작은 모래인데도 빠져요. 그래서 이 보면 정말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바람을 빼보지만 결국은 나오긴 했지만 쉽진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광야는 이 낙타가 진짜 좋은 교통수단이에요. 낙타가. 나도. 가다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모래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잠시 헛바퀴 한두 번만 돌면 그냥 바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도 또 못 나오는 거죠. 차가 고장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아주 미세한 모래밭에 빠지면 또 맥을 못 추고. 역시 광야는 정말 쉽지 않은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지났던 광야가 바로 이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돕과에서 르비듬으로 가는 중간에 만났고요. 자, 결국은 이제 나왔고 이제 해피. 네, 두려움과 걱정은 없어지고 다시 이제 르비듬을 향해서 이제는 아스팔트 길을 타고 이동을 하고. 네, 또 마침 이제 나온 이제 이제 나와서 택시 기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이제 와줬고, 예, 이 택시로 이제 르비듬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와디무카탑, 인스크립션 밸리라든지 또 중요한 몇 곳을 우리가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음 행선지 르비듬으로 갑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들어와서 모세셋 마라, 엘림, 돕가. 우리가 돕가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이제 르비딤으로 차를 갈아타고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30분 내에 르비딤은 출애굽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곳이죠. 바로 르비딤으로 곧 도착하겠습니다. 광야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출애굽 루트를 따라가는 성지가 좋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르비딤으로 향해 갑니다.